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 자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Zoo, 동물원인데, The Iron Zoo가 되겠습니다. Iron Man 아니고 Iron Zoo인데요. 아이런 철로 만든 동물원? 이게 무엇일까요? Along the Highway 33 in California, there is a small town named Coaling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33번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Coalinga라는 이름의 자그마한 마을이 있다고 해요. In the 1970s, local artist Jean Dacacian came up with an idea to attract people to this town.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군요. 이 70년대에 화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가인 진 다카시안 화가는요, 이 뒤에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는데, 사람들을 이 자그마한 마을로 좀 이렇게 끌어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발길을 느리게 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 것이죠. She painted some of the local oil pumps to make them look like friendly zoo animals, including zebras, giraffes, and donkeys. 자, 이분은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오일 펌프, 여기 보이시죠? 이런 오일 펌프, 석유를 갖다가 퍼내는 이런 지역의 오일 펌프가 되게 많았는데, 그걸 갖다가 색깔을 칠해서 이 무늬를 넣어가지고 마치 이들이 친근한 동물원의 동물처럼 보이게끔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얼룩말이라든지, 기린이라든지, 당나귀와 같은 그런 동물들을 만들어냈죠. The painted pumps drew a lot of attention, and this metal zoo became a community project. 이분의 예상대로 이 그림을 그려놓은 오일 펌프들은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었어요. 그래서 이 철제로 만들어진, 뭐, 결국에 이렇죠. 이거는 무슨, 뭐, 천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실제 동물은 더더욱 아니고, 이 메탈로 만든 이 주는요, 일종의 이 지역의 프로젝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Only a few of the pumps remain today.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 지금은 단몇 개만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잘 단어를 배열하는 건데요. 다행히 우리말이 나와 있죠. 그녀는 동네에 있는 일부 오일 펌프를 동물원의 친근한 동물들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그것들의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너무너무 길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늘 그렇듯이, 이 주어와, 그쵸? 그다음에 목적어 동사를 생각을 한 다음에 동사 목적 생각한 다음에 이거는 부가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녀는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오일 펌프를 그쵸. 오일 펌프를 칠했습니다. 페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일부 오일 펌프라고 했기 때문에 some of the local oil pumps. 자, why 이걸 위해서예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할때 가장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to infinitive 표현이 되겠죠. So, to make them look like. 자, 뭐뭐처럼 보이게 만들다라고 할 때는 look like가 되겠죠. Friendly zoo animals. 굉장히 친근한 동물원의 동물처럼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단지 몇 개의 펌프만이 남아있대요. Only a few of the pumps가 되겠네요. 자, 단지 몇 개의 약간 소수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a few of the pumps. 이것만이기 때문에 only가 들어갔고요. remain today,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넣어볼까요? Number A. They enjoy their day at the zoo가 되겠죠. 이거는 this is an real zoo, an actual zoo가 되겠죠? Number B, the scars still. 자, scar가 여러분 뭔가요? 상처죠, 흉터입니다. 그거가 여전히 내 무릎 위에 뭐가 맞을까요?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remain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